요 서창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지났고요. 한 200만 원 정도 일매출이 올라왔었고, 저희가 또 배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홀 매출, 배달 매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. 본사에서도 무신 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은 그 첫 번째 매장을 서창점을 오픈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요.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2호점도 충분히 생산이 있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2호점까지 결정을 내린 거고요. 기회가 된다면은 뭐 3호점까지도 여건이 되면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. 뭐 현재 상태에서는 힘든 점은 크게 없어요. 오히려 힘든 점보다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부담이 적어요. 편해요. 어느 누가 주방에서 한 2, 3일 정도만 배워도 기본적인 메뉴나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다른 인원이 가서 충분하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 주방장이나 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서창점 창업을 할 때도 이 본사 시스템이 다른 브랜드 프랜차이즈랑은 틀리게 기존에 있는 그 매장 설비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요. 따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직기 설비를 새 걸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비용 대신에 최대한 매장에 있는 물건이나 이제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제 연남 물갈비만의 컨셉에만 안 벗어날 수 있게 시공을 도와주시거든요.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창업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고정 단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.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매운맛 기본에다가 호불호가 없는 그 연남 물갈비만의 맛이 있습니다. 식사와 회식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메뉴고요. 이제 가족분들 중에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불고기라는 또 메뉴가 있어서 불고기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한번 오셨던 단골분들이 두 번, 세 번 계속 오고 계세요. 가장 고무적인 일입니다. 현재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일 발주를 드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품이 내려와 있고요. 소량이라도 원하는 만큼 주문을 하면은 갖다 주고 있는 시스템이고 물류 시스템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문 시스템도 ERP 핸드폰으로 바로 원하는 양만큼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라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. 일단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매장으로서 제 자신이 점수를 준다면 한 9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매장 청결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식재료 부분에서의 신선도와 푸짐한 양 월등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낮다라고 자부를 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